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정말 이 플래그십 세단답게 옵션 좋고, 거기에 내구성 좋고, 거기에 또 가격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갖고 있는 인피니티의 M37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제가 이 차량에 대한 가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세대 M37 차량, 저희 요차어때 판매 가격은 790만원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좀 더 할인이 돼서 진짜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블랙스상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M37 차량이고요. 이 차량 이제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1년 9월에 등록한 2012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2만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인피니티의 플래그십 세단 M37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성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대형 플래그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운전을 좋아하시고 거기에 내구성까지 생각하시는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이 차량 꼭 추천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외관부터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랙색상입니다.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 다음에 곡선을 많이 사용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아하면서 진짜 유유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 M37 차량에도 스포티함과 우아함까지 같이 겸비한 모습이 앞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11, 12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너무 좋은데요, 그릴 상태하며 그 다음에 라이트 상태, 뭐 흠잡을 거 없는 모습, 그 다음에 백화 현상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범퍼, 그 다음에 앞에 전방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옆으로 보시면은 옆에 휠, 네, 휠도 지금 순정 휠이고요. 그 다음에 18인치 휠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타이어 보시면은 타이어도 지금 거의 70% 80% 남아있네요. 타이어 상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옆으로 쭉 보시면은 일단 옆에도요, 되게 캐릭터 라인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뾰족하고 그러진 않아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 차량의 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옆면부도 보시면은 문쿠키스는 안 보입니다. 네,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틴틴 상태나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뒷 타이어도요, 지금 보시면은 앞 타이어 동일하게 70-80% 남아 있습니다. 뭐 타이어 상태까지도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소모품 면에서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태도 보시면은 앞태에서는 좀 더 우아한 이미지지만 뒤에 봤을 때 정말 스포티한 느낌. 네, 확실히 이 인피니티에 좀 철학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듀얼 머플러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스포티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인피니티, 그 다음에 M37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 공간성 면에서는 월등합니다. 진짜 월등해요.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옆에도 정말 확 트여 있어요. 그래서 뭐 골프백 들어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스키스루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정갈된 모습 트렁크에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면도 보시면은 일단 외관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뭐 휠 상태, 그 다음에 외관 상태, 기스나 문콕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컨디션 진짜 찾기 어려운데, 이 M37 차량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실내 들어왔는데 일단 실내도요,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일단 지금 센터 페시아부터 쭉 보시면은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좋고요. 저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탔을 때 항상 느껴지는 거지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도어 트림부터예요. 네, 도어부터 이렇게 쭉 보여주면은 이 스티치 들어가는 부분, 엠보싱, 도어부터 상당히 우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고 있고요. 지금 뭐 시트 상태까지도 너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예, 실내 상태 역시나 진짜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아. 네, 시동도 정말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플래그십 세단답게 아주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다시피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첫 번째로는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시트뿐만이 아니라 이 핸들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금 예, 저장된 위치에 맞게 예, 움직이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텔레스코픽 작동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핸들 보시면은 핸들도 아, 전 차주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예, 이 핸들 커버거든요. 핸들 커버인데 뭔가 이렇게 음각이 들어갔어요. 예, 매칭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인피니티랑 까지기 쉬운데 까짐 현상 하나 없어요. 예, 까짐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소스 기능, 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하는 버튼들,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볼륨 버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차량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면은 예, 선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예. 선루프도 예, 개방감 좋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선루프 작동 상태, 열리는 거 닫히는 거 전혀 문제 없이 예,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은 예, 중간에 ECM 룸미러 달려 있습니다. ECM 룸미러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센터페이시아 쪽에 일단 이건 핸드폰 거치대, 네, 핸드폰 거치대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선 충전까지 되는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에도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DMB,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블랙박스, 세팅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성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 놨을 때는 사이드 미러도 알아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옵션 면에서 전혀 딸리는 거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시면은 예, 중간에 네, 이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에만 들어가는 이 아날로그 시계, 예, 중간에 인피니티라고 각인까지 들어간 아날로그 시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이제 공조 시스템 버튼부터 그다음에 이제 퀵 버튼들, 예, 인포테인먼 버튼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에어컨 제가 히터죠, 이제 히터 한번 틀어봤는데 지금 히터 바람도요, 히터도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오고, 그다음에 듀얼 프로토 공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컨 꺼놓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CD 플레이어 기능,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오디오 기능들 들어가 있어요. 네, 볼륨부터 시작해서 CD 플레이어 기능, 그 다음에 오디오 예, 퀵 버튼들 쭉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드라이빙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예, 스포츠 모드, 뭐 노멀 모드, 이코 모드, 스노우 모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겨울에 꼭 필요한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또 꼭 필요한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작동까지 잘 되는 모습. 거기에 여기 컵홀더 두 개, 그 다음에 또 전차조가 요거까지 예,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예, 퀄팅 암레스트까지 이렇게 달아주셔서 앞면부에서 상당히 컨디션도 좋은데 추가적인 요런 예, 깨알 같은 옵션까지 넣어줘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앞자리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뒷자리로 넘어와서 뒷자리 네, 옵션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공간 활용도는 얼마나 좋을지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뒷자리 넘어왔습니다. 아, 일단 뒷자리 공간 면에서는요 진짜 플래그십 세단답게 널널해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전혀 부족한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진짜 패밀리 세단으로서 정말 부족하지 않은 뒷자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뒷자리 지금 시트감이요, 아, 정말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를 안 나눠주시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뭔가 좀 더 네, 딱 이렇게 앉았을 때 제 이 허리랑 그 다음에 어깨 이쪽을 좀 잡아주는 느낌? 되게 편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고 거기에 우드 그레인까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공조 시스템과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뒷자리는 여기를 한번 딱 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예, 뒤에 여기 커튼 예, 블라인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로우 하이로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줌아웃 해주세요. 뒷자리도요. 네. 이렇게 또 시트가 빠집니다. 이런 시스템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신 분도 진짜 편안하게 뭐 장거리 여행 가실 거나 단거리 여행 가실 때 이렇게 조금 누워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말 편안합니다. 정말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옵션 면에서는요 진짜 플래그십 타운 옵션 꽉꽉 차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까지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상태 옵션 살펴드렸는데 이제 이 차량 제가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하러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또 이 차량 같은 경우 3700cc V6 엔진입니다. 출력 면에서도 정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엑셀링 한번 밟아볼게요. 네. 아, 정말 출력 면에서도요. 정말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잘 달리면 잘 서야 되겠죠.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볼게요. 제가 지금 되게 세게 밟은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브레이크 이 압력이요 정말 짱짱합니다. 네, 쭉 밟으면은 바로 멈춰요. 이렇게 큰 차체를 금방 이렇게 멈출 수 있다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브레이크 상태 그 다음에 브레이크 담쇠력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간략하기나마 제가 시운전 해보면서 이 차량에 대한 상태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인피니티의 플래그십 세단 M37 차량 전체적으로 시운전까지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정말 시운전하면서도 정말 부드러운 질감까지 느껴지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는데 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용하죠?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V6 엔진입니다. 예, 당연히 6기통 엔진 거기에 또 이 인피니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 엔진 종류죠. 바로 VQ 엔진인데 세계 10대 엔진 예,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실 분들은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인정받은 엔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 거기에 내구성까지도 보증되어 있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M3 차량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차량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1년 9월에 등록한 2012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2만 킬로 달린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인피니티 플래그십 세단 M37 4세대 차량 전체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이 차량의 이 차업대 판매 가격 말도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90만 원입니다. 정말 가성비 하면은 생각나는 차량이 이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가격 면에서는 정말 메리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이 차량 지방에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절차부터 차량 받아보실 때까지 친절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매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매물들이 있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차량에 좀 리뷰를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식 성의껏 좋은 차량으로 선별해서 리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재밌게 보셨더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